락티같이 코리아 사랑해 아쿠 진짜 까무. 팔로 카미 락키락키 코레아 아쿠 쌍아 띵인 띵인. 추워요. 너무 추워요. 여러분 김 보여요? 김? 네, 너무 추운데 인도네시아는 아직 따뜻하죠? 네, 저희는 이제 한창 겨울이에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청운문학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을 왜 왔냐면 또 요즘 저희가 대학교 시험기간이에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는 우리 대학생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일반적인 도서관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죠? 네, 굉장히 한옥 같은 트레디셔널한 도서관이에요. 또 이제 뒤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예쁜 산책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좀 힐링도 하면서 공부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실까요? 추워! 여기가 청운문학도서관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지하 1층이고요. 여기가 올라가면 1층이거든요. 지하 1층에는 도서관인 만큼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에서 여러 가지 전시회, 뭐 행사, 뭐 교육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겠지만 무슨 종로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제가 아래다가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어떤 행사가 실시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서관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옥 같아요, 분위기가. 그죠? 오, 작가의 방이에요, 작가의 방. 한옥 창작실이라고 적혀있네. 들어오세요. 오, 야, 진짜 한옥이다. 그지? 진짜 한옥이야. 아, 전시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 전시네, 전시. 보면 이게 다 작가님들 작품인가 봐, 그지? 봄비에 지는 벚꽃은 여러 번 핀다. 눈물 위에서 한 번, 돌팍 위에서 한 번. 너무 귀엽다. 딴 데도 가볼까? 아, 책도 있다. 여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인가봐요. 한옥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많지가 않지 않나? 그지?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게 1층은 그냥 그 지하 1층은 그냥 도서관이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도서관인데 작가님들 전시도 하고 책도 읽고 한옥에서 정말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팔로우 미. 이제 여기가 청운문학도서관 뒤편인데 산책길이 있어요. 산책길. 오, 뭐야? 나무가 이거 승훈이는 안 닿는다, 머리. 하지만 난 닿지. 와. 아니, 위에서 보는 거 좀 색다르다. 오, 씨. 네, 저희가 청운 문학도서관 뒤편으로 쭉 걸어왔더니, 크, 뭐가 보이냐. 윤동주 문학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동주 누군지 알아요? 그 영화로 나왔지 않나? 동주?
그 강하늘 씨랑 박정민 씨가 나온 동주 영화. 그게 바로 이제 윤동주 선생님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거든요. 윤동주 선생님을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일제강점기. 인도네시아도 일본에 이제 식민지 당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시기 때 이제 시로서, 글로서 이제 항일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일본에서 감옥 생활을 하시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약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 같은데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청운 문학 도서관 뒤편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보이세요? 저 동상 보이세요? 저 동상 윤동주 쌤 같지 않아요? 야, 여기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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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아, 그래요? 오. 방금 보신 게 남산타워입니다. 남산타워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남산타워는 그지 웅이라. 근데 이게 약간 노을 지는 분위기여서 아, 더 멋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청운 문학 도서관에서 뒤편으로 5분 정도 걸으면 도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걸으면서 남산 타워 보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또 인왕산이라는 곳 근처예요. 그래서 공기도 굉장히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윤동주 문학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1 전시실, 2, 3까지 있어요. 근데 1, 3은 촬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걸 보여드리고 싶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줄 테니까 혹시 좀 더 많은 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타고 좀 공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어가 볼까요? 우와. 여기가 원래 신기한 게 물탱크였어요. 탱크 아이르.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윤동주 선생님이 감옥살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감옥을 형상화해서 다시 개조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3전시실은 그 윤동주 선생님의 일대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상영화 해주거든요. 방금 보고 나왔는데 윤동주 선생님의 시가 나레이션으로 착 깔립니다. 크, 감동적입니다. 안을 찍을 수가 없어요.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운 문학 도서관을 이제 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에 서촌 한옥마을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운 문학 도서관을 가기 이전부터 약간 우리나라 조선의 그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건물들 그리고 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은 상촌제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오, 이런 것도 할 수 있나 봐. 자, 여러분, 제가 뭘 쓰는지. 못 읽나? 인도네시아 분들은? 라키라키 코레아, 사랑해. 아쿠, 찐따, 까무. 이런 체험도 해볼 수 있고 좋다. 우와. 오, 진짜 신기한데? 우와, 우와, 우와.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밥을 이걸로 지었거든요. 약간 진짜 우리나라의 엄청 전통 같은 거 있잖아요. 딥한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데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서울 서촌 한옥마을에 뭐 이상의 집 뭐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술가분들의 집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보여드리면 조금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상촌제만 특별히 제가 보여드렸어요. 근데 보시면 애초에 이 골목골목이 거의 다 한옥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의 그런 전통 문화를 완벽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청운 문학 도서관 그리고 윤동주 문학관 상촌제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 서촌
요 길은요 북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일대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광화문이나 경복궁에 올 일이 있으면 여기까지 패키지로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책도 읽고 힐링도 하고 우리나라 역사도 좀 공부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들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락키 락키 코리아였습니다.